유재석 덕분에 편해져서 좋다는 차태현. 이제 연예인들 중에서도 좀 이름 있는 그런 좀 그런 연예인들의 자식들이 다니는 초등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학부모로 있는 거지, 그 학교는. 명망 높은 그런 초등학교인가 보네. 안정환, 황정민, 학부모진들이 대단하네. 유재석, 차태현, 안정환, 황정민. 운동회 때 학교에 가잖아요. 운동회 때 이제 아빠들이 꼭 와야 되는 그런, 거기 이제 유느님이 등판하게 되면 재석이 형이 오는 순간 우린 그냥 일반인이 된다. 운동회 슈퍼스타. 아빠가 유재석이면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죠? 예. 죽고 싶다라니. 아니, 채팅창에 죽고 싶다가 왜 올라와? 아빠가 윤태훈이라며. 아우, 생각만 해도 아찔하네. 저런 초등학교는 아무나 못 들어가겠지? 약간 그 예전에 드라마 그거 있잖아. 뭐냐, 그거. 꽃보다 산재요? 아니, 아빠가 아이. 유재석이면 애도 바른생활 강요 받는 느낌이라 부담스러울 듯. 그 재벌들 자식들만 다니는 그런 학교 그 나오는 그 스카이캐슬. 스카이캐슬? 스카이캐슬 마냥. 부러워요, 여러분들? 우리 아빠랑 유재석이랑 바꾸고 싶어요? 아들이 윤태훈이라면 아오빠. 그건 아니죠? 아빠가 코트면 모유수유도 가능하고 좋지 뭐 키읔키읔. 그건 아니죠, 여러분들? 코든 다음 시즌 주제 아빠가 된 코트. 유재석 은퇴는 자식들의 실수에 의해서 할듯 이은지은. 그럴 수도 우리 있겠다. 아빠가 짱이야. 아빠 사랑해.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그게 있잖아. 그 연좌제라 그래가지고 가족들이 잘못하면은 자숙해야 되고 그러잖아. 정치인들도 그러고. 그 유재석 아저씨 아들내미 이름이 뭐지? 지호였나? 유지호? 지호 친구는 진짜 아빠가 유재석이니까 더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겠다, 오히려. 우리가 보는 그 아빠 유재석, 그러니까 유재석의 자식이랑 장태현이 진짜로 진짜 유재석의 비슷한데? 자식이 느끼는 그거랑은 좀 많이 다를 것 같아. 아빠가 워낙 유명하고 대한민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라면은 자식으로서도 스트레스가 엄청 심할 것 같긴 하다. 그렇지 않아? 신경 엄청 쓰이지. 말, 행동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아빠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니까. 그러다 이제 흑화하면 이제 노엘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자식으로서 정말 그 맡은 바 소명을 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빠가 집안만 윤태훈이면 유복하다면? 아이스 깨기 존나 갈겨도 그러려니 하겠지. 집안만 유복하다면 정말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시키는 대로 다 하고 잘살수 있을 것 같아요? 윤태훈 아들로 태어나면 놀기는 개편할 듯 개꿀. 난 엄청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 친구랑 막 얘기하다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좀 사춘기가 방송에서 이런 됐어. 그래, 보이는 친구랑 얘기하다가, 무슨 하 아, 현타오냐? 그래? 아, 존나 짜증나. 근데 이걸 들은 거야. 저문 밖에서, 아빠, 우리 아빠가. 문 열고, 태훈아, 너 지금 뭐라 그랬니? 야, 그런 말씀 안 돼. 한번 사는 아니, 인생 아빠. 유복하면 저도 더제 나이가 유명해. 지금 18이야, 아빠. 이런 정도는 우리들 다할수 있는 그런 말인데, 집에서도 내가 하고 싶은 말 못해요? 아, 진짜 너무하시네, 진짜 아버지. 아, 그게 아니고, 아무래도 좀, 사람들 귀가 눈이 어딨는데, 아빠. 친구랑 부모님의 얘기하는데요. 존망이 아, 낯가림 잘하는 게 최고의 됐어요. 교도소. 가세요.
그래 뭐 필요한 건 없지. 아 저 용돈 300만 원만 주세요. 아우 너무 많지 않니? 아 정말 내가 이 집안의 재앙이다 이 말이야! 난 이 집안 난 이 집안의 재앙이다. 난 이 집안의 자연재해야! 너 또라이야? 아빠한테 피해주면 안 되겠죠? 자연재해 그 자체다 이 말이야. 상황극 야무지고 귀엽네 코영. 아 근데 진짜 스트레스 존나 받겠다. 부모를 바꿀 수 있다면 이거는 부서졌다. 생각하면 안 되는 그런 것 같아. 만약 태훈이가 아빠라면 성교육 하나만큼은 다음 볼게요. 내가 성교육을 한다고? 내 자식들한테? 그러면 약간 화이의 화이의 그 조정훈? 조재웅? 조재웅 아저씨처럼 하려나? 다 화이야 봐봐 똥꼬 이러면서 조진웅 아저씨처럼 괴물을 만든다고. 아이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자 판에 올라온 글인데 가슴이 너무 커가지고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아빠 된장통이 뭐예요? 넘어가겠습니다. 아빠 나 거기 가게 15만원만 줄대요. 베이비페이스 동안 메이크업. 얼마나 변하는지 볼게요. 과정을. 아니 뭐야 이게 무슨 동안이야. 아니 갓난아기가 돼버렸네. 흥해. 아들 등수만이 올랐네. 아빠랑 불러갈까? 동안도 너무 동안이네. 대륙 시리즈 17탄 우리 김익충이 만든. 야 뭔 장면인가 했더니 끼어들라고 그냥 문 열어버리고. 야 이기주의도 이런 이기주의가 없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진짜 끼어들고 싶은데 저기 이제 만약에 돌아가야 되면은 진짜 시간을 너무 낭비할 것 같으면은 조수석 이렇게 창문 내리나 그러면 이렇게 빌라고. 예. 그러고 나서 양보해주면은 진짜 감사하다고 막 따봉 이렇게 하고 그런단 말이야. 야 저긴 창문을 저기 그냥 문을 열어버리네. 본 장면이야? 애기 엄마들 유모차 끌고 가는 것 같은데? 어요요요요요요요. 우리나라는 왼쪽으로 끼고 싶으면 우측 깜빡이로 휘크 주고 들라면 됨. 야 미쳤다. 우리나라 비교도 안 되게 많네. 휠체어를 왜 손으로 안 움직이고 발로 움직여 저렇게?
대환장 파티네 아주 그냥. 아이구야. 주유소 꿀팁. 뭐야 짓이야 지금 저게? 컨셉이겠지? 이게 뭐야? 불광 내려 한다 전형. 남자 인생에 답 없는 이유. 로이조네? 이게 뭔지 모르고 남자들 군대 1년 가 있는 동안 걸러가서 빵땡이 운도니까 남자들이 좋다 그러네. 아씨바 허구 새끼들 놀고 다 놀다가 잡아서 결혼해야겠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김치대장이 나오는 거지 알겠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성분들이 나와가지고 자녀를 배치받으면 안 돼요. 남자들이랑 같이 있으면 남자 새끼들 대가리 총 맞은 늑대 새끼들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나와서 이제 우리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동사무소 주변에 아니면은 뭐 저기 학교 가가지고 뭐 도서일 이런 거 할 수 있잖아. 여자들이 꼼꼼하고 일 더 잘해. 그러면 가가지고 사회적인 일을 하면 그쪽 형님들 다 월급 100만원, 200만원짜리 분들 쓰는데 그분들이 국가에 세금을 아껴주면 국가 예산이 얼마나 쌓이겠냐. 그거를 국방부에 투자하고 국방의 힘을 키우고 나라의 세금을 줄이면 서민들의 생활이 편해지고 그렇게 되면 우리 또 공익가시던 형님들도 약간의 이제 상급 쪽, 해외 쪽으로 더 빠져가지고 우리나라의 국방 힘도 세. 이게 얼마나 좋은 법안인데 이렇게 빨리빨리 진행해가지고 가야 되는데 고리다문하게 여성들이 인권 높아지니까 남자들이 여자 눈치 보기 시작하고 그 말만 하면 또 여성 비하냐 개미치. 언제부터 우리가 여자 얘기를 하면 여성 비하냐. 이게 무슨 로이조 바이럴 영상이야? 로이조 바이럴이네. 임마 뭐라는지 안 들리냐. 아니 임마 이거 로이조 바이럴이네. 아 뭐 나도 로이조 좋아하지만 이거 뭐 임마 이거 로이조 팬이었어 이러네. 그래 어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말 잘하네 근데 진짜로 어 편지를 자주 받는다는 아르바이트. 안녕하세요. 일을 바삐 하시는 도중에 미안합니다. 좀 할 말이 있어서요. 마스크를 착용하신 상태라서 나이는 가늠을 못하겠습니다. 일하시는 모습 보면서 참 감명을 받았어요. 혹시나 생각하실 스카우트제이라든지 남녀관계 일이나 그러한 관심으로 이 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만 당신을 알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불과 한 시간 남짓 우연히 의도치 않게 일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만 부끄럽게도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생각했던 이상적인 인간에 가장 가까웠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이후로도 무슨 일을 하셔도 성공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큰 일은 아니고요. 서로 아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불편하지 않다면요. 좋은 일을 알고 지내고 싶은 건 당연하잖아요. 아무리 공리를 해보아도 아는 사이로 지낸 다른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쪽지를 드려요. 문자 한 토막이라도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구김살 없어 보이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아. 이름이 뭐니? 아저씨 이름은 땡땡이야. 뭔데? 아 편의점 알바생. 누군가를 이렇게 마음에 들어하고 첫눈에 반한다라는 것도 이제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될 수 있고 그 사람에게 불편함이 될 수 있지. 맞아 맞아 맞아.
다음. 끼어들기 시도하다가 경찰한테 걸렸네요. 그냥 봐주고 가는 것 같은데. 하지 말라고. 끼어들기 하지 말라고. 호불호 갈리는 건강음식. 나 너무 좋아하는 밥상이다 이거는. 제육이랑 무슨 무침인지는 잘 모르겠네. 된장찌개 그리고 콩비지 같기도 하고 새싹에다가 번데기는 좀 별로고 솥밥에다가 강된장이구나. 맛있겠다. 우렁 강된장. 우렁 쌈밥이구만. 가자미에다가. 이런 밥상은 참 사람을 기분 좋게 해주는 것 같아. 이거를 불호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건 너무 애새끼 입맛이다. 같이 참 뭐 먹기 힘들겠어요. 예. 징그러. 요즘 같은 맛있는 음식이 넘쳐나는 시대에 왜 굳이 저런 걸? 굴맛 날 것 같아서 꺼러지네. 인정. 개 씨프로. 마렵다 이 새끼. 오랜만에 계란 다섯 개 넣은 후니의 마약 비빔밥 가자. 안돼 나 밥 안 먹을 거야. 아까 그게 너무 배불러. 태극기 휘날리며를 처음 본 우크라이나 소녀들. 솔직히 좋지 않은데 모니터 앞에서 먹는 피자가 짱이지.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이 기립박수 쳤던 한국 영화 명장면 짝패. 짝패 재밌었지. 야 이 새끼들아, 니들은 삼촌도 없냐? 이러면서 싸우는 거. 야제 둘이서. 사투리도 어디 사투리였지? 강원도 사투리였나? 이범수 아저씨 나와가지고. 충청도. 강원도가 충청도구나. 충청도 사투리 어떻게 하지? 아유 뭘 그래요. 왜 그래요. 에? 아니 우리도 먹고 살자고 하는 짓 아니에요? 에? 넘어가요. 예. 이범수 약간 느낌 나지 않았어? 윤태훈이 거유. 오늘도 평화로운 편이죠. 이제 편의점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제 편의점에서 일하는 우리 진짜 콧박이들 중에서도 편집실이라는 친구도 진짜 많은데 정말 별의별
정말 정말 많은 그 인간 군상들을 마주하잖아. 어? 애기들부터 해가지고 진짜 나이 지긋하신 분들까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볼 거 아니야. 야간이 헬이라고? 수많은 사람들을 마주할 텐데 정말. 야, 인간집합소야? 쟤 왜 누워 있어? 이 편의점 갤러리에 이런 것들이 많이, 이런 자료들이 많이 올라오나 봐. 이건 또 뭐냐? 연구를 보내주라. 틀리 한 3개월만 납수 말이 없다. 야, 이거는 범죄 아니냐? 어린이 은행? 이거 위조 지폐잖아. 요즘 편의점에서 자가 키트 사서 그 자리에서 꼽아보는 애들이 제일 좆같다는데. 우리 편의점에 스티커 도둑이 있다. 와. 편의점에서 1년 정도 알바했는데 13,000원 이렇게 받아보는 거 처음이라고. 소주 두 개랑 바나나 가지고 오길래 3,800원입니다. 시계랑 열매 세 개, 호박엿이랑 바꾸자고. 한국 물물 교환. 업소 많은 곳에서 일하는데 야간에 브라지만 걸치고 위에 외투 입고 오는 누나들 있다. 카트 꽂을 때 가끔 보이는데 복지 상타취. 안녕하세요 하고 들어오더니 바로 자리 앉고 처자노. 뭐임? 이 개새끼 잠잠하네. 또 지랄이네. 아니 어떤 시발놈이 몇 달 전에 야외 테이블에 김치 쌓아놓더니 김치를 써놓더니 오늘 보니 11월 날씨 추가시켜놓고 감. 이 새끼 뭐하는 새끼냐? 진지하게 궁금한데 그 와중에 글씨 이뻐서 더 킹받음. 담배 추천을 왜 나한테 물어보냐고. 배떼지 까고 시발놈이. 신세 한탄하는 아저씨. 편의점 도망치듯 나가는 새끼들 특징. 전자레인지 이지랄로 만들어놓은. 500원 묶음에 이상한 게 껴있다. 올챙이를 버리고 갔다. 와 진짜 대단하다. 아니 미친놈들이 진짜 많이 오는구나. 이 상상, 이거 사진으로만 봐서 저기 하지. 아, 특이한 사람 참 많네. 근데 이걸 실제로 마주하는 이 편의점 알바생들은 진짜 대단한. 야, 수많은 인간군상들을 마주하는구만. 족같겠다 진짜. 아니 무슨 아이언맨이 안 놓. 킥보드 탄 아저씨야 내가 봤을 때. 초보 팬돌이 궁금한 게 있는데요. 원래 FF 코너 한 입 싹 먹어보고 한 입씩 먹어보고 가도 되는 거예요? 와. 편붕이 미칠 것 같다. 이 사람 뭐냐? 왜 편의점은 티셔츠를 안 파냐고 10분째 이러고 있다. 아니 없는 걸 왜 나한테 따지냐고. 옷은 왜 벗어? 집 가면 될 것이지. 이야,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 많구나. 아 근데
집에서 그냥 가만히 노는 것보다도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하면서 편의점 갤러리에 글 한 번씩 싸면서 자기들끼리 좀 공감대도 얻어가면서 그렇게 심심할 틈이 없겠네. 하루를 보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그렇게 하면서 이제 좀 재밌기도 하고 별별 일을 다 겪을 거 아니야. 50, 60대네. 그러면서 그냥 차라리 돈 벌고 그냥 편의점 갤러리 하면서 공감대 얻어가면서 그렇게 일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재미 쏠쏠할 것 같은데 소소하니. 그러면서 이제 코트 방송도 좀 보면서 말이야.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래? 너가 하라고. 아 미안해 미안해. 해봐라 재밌나.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미안해 미안해. 야 편의점 갤러리 참 별일이 다 올라가는구나. 저거는 약과지 물건 없다니깐 주먹으로 냅다 후려갈기는 손님들도 있다함.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이런 아저씨들이 오면은 약간 편의점 갤러리 하다 보면은 이제 개념 긁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 DC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고닉도 파고. 이 사람 이런 아저씨들 딱 들어와가지고 있으면은 씩 웃으면서 아 오늘 염글 각이다. 염글 가고 개추 재밌네 편의점 알바. 나는 편의점 알바 할 일은 많았는데, 그러니까 할 뻔한 적은 되게 많았는데 계산하는 걸 내가 못해갖고 내 스스로가 무서워갖고 안 했어. 계산하는 일은 진짜 쥐약이거든 나는. 요즘 최신 백팩. 우와 와 미쳤다. 와 나 이거 사고 싶어. 와 미쳤다. 전 대박인데? 이야 존나 편하겠다. 아 이게 좋지. 이게 무게를 덜어낸다는 느낌이 아니라. 아니지 나 저 바이크 여행도 가고 그럴 때 배낭도 한 번쯤 멜 텐데.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서스펜션 있으니까 그치 가면서 이렇게 이제 좀 뛰거나 그럴 때도 무게 중심이 이렇게 골고루 분산돼 가지고 졸라 좋을 것 같은데. 어차피 랄프랑 흐미한테 다 떠맡기면서 뭐가 필요해. 되게 좋다. 우리가 달리거나 이동할 때 상하 운동이 일어나면 생기는 충격을 없애준다고. 와 일정한 무게를 유지시켜주는 거네. 진짜 괜찮다. 랄프랑 흐미가 매기 좋겠다고 비웅신들아. 괜찮다. 배터리 금방 닳을 듯. 아 포켓몬 지겹다 나는. 이거 진짜 흑인과 콜라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혹시 둘 다 검정색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셨나요? 당신의 그런 인종차별주의적인 생각이 사회를 병들게 합니다. 정답은 사고팔 수 있답니다. 아이고 이거 뭐야. 흑인이 싸면 혹시 깜찍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오셨나요? 당신의 그런 인종차별주의적인 생각이 세상을 병들게 합니다. 잘 새겨들으세요. 흑인이 싸면 대량 구매해야 합니다. 아이고 야 저 세상 개그를 하니 어떻게.
소개팅 어플 원나잇 중독녀의 결말. 소개팅 어플로 일회성 만남에 나는 중독이 돼버렸나봐. 어플로 남자 만나서 놀고 밥 먹고 술 먹고 자고 다음날 헤어지는 걸 거의 1년 넘게 하고 있어. 그러면서 내 색파들도 많이 생겼는데 내가 친구가 별로 없거든? 근데 가고 싶은 데는 많아. 놀고 싶은 곳도 많고 어플남들이랑 미술관 전시회, 놀이공원, 먼 맛집, 이런 카페 이런 것도 가는 거야. 그리고 나 야스광이야. 야스도 무조건 하고 해야죠. 성평검사는 주기적으로 받고 남자들도 외모적인 조건 다 보고 만나니까 잘생기고 키 크고 몸 좋은 내 기준에 충족되는 애들만 만나니까 효율도 참 좋은 것 같아. 친구랑 다니면 더 치인데 나는 한 푼도 안 내서 경제적으로도 좋고. 단점이라는 게 있을까 과연? 단점은 헤어지고 나서도 연락을 계속 하려고 하는 그런 애들이 좀 있어서 귀찮다라는 거? 근데 여기서 중독돼서 평생 이러고 살기는 싫어. 연애하고 싶을 때 되면 자연스럽게 끊게 되겠지? 이야... 단언컨대 중독돼서 평생 그러고 살 확률이 높다. 외모가 평타치는 20대 여자는 그 존재만으로도 가치가 몇 배로 뻥튀기가 된다. 그런데 SNS의 발달로 그 가치가 수십 배, 수백 배로 뻥튀기가 되고 널 빨아주는 애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중에서 너는 고르고 골라서 최상급의 알파메일들과 놀 수 있게 된다. 근데 그것이 계속 반복되면 정말 그게 네 가치라고 착각하게 되어 있지만 조금만 지나봐. 너가 30대가 되면은 너는 한 푼도 모아놓은 돈도 없을 뿐더러 욕심 없이 키 175 이상, 외모는 훈훈하고 연봉 5천 이상의 대기업이나 공기업 정도 다니는 평범남과 결혼하고 싶다는 망상에 빠진 년들 중에 하나가 될 거야. 그런 애들이 많은 데는 이유가 있는 거야. 야. 저런 애들은 제발 결혼하지 말아라. 남 인생 망친다 진짜. 결혼을 근데 이런 애들이 또 잘해요. 왠 줄 알아요? 남자를 다룰 줄 알거든요. 남자 기분 좋게 해주는 방법을 누구보다 잘 알거든요. 이래서 연애는 어렸을 때 해봐야 되나 봐. 10대에 그래야 좀 조금이라도 손해보는 느낌 안 들지. 남자랑 여자랑 만날 때 어떻게 연애 경험 뭐 15번 이하 이렇게 해가지고 가장 오래 만난 사람 3년 이상, 3년 이하로만 만나야 될 거. 3년 이하 동거 경험 없어야 됨. 이런 어떻게 이 조건을 완전히 평준화 시켜갖고 만날 수 있겠냐고. 누군가는 손해보게 돼 있는 그런 구조야 이게, 이 피라미드라는 게. 그니까 여러분들은 어찌됐건 손해 안 보기 위해서 어릴 때, 젊었을 때 연애를 많이 해봐야 돼. 그래야 누굴 만나더라도 배려해 줄 수 있고 누굴 만나더라도 손해본다는 느낌은 안 든다는 거지. 뒤지게 공부만 빡세게 해놓고 스펙 존나 쌓아놓고 나중에 여자도 많이 못 만나봐가지고 연애도 몇 번 못 해보고 좀 어렸을 때 많이 헤프게 놀았던 여자랑 만나봐. 그러고 나서 결혼을 해봐. 근데 곱박이들은 저런 여자 만날 일 없으니 울분이 차오를걸? 시옷비읍 니가 왜 그걸 정해? 지읒다 틀려나 지읒다네. 근데 여자분들한테 내가 묻고 싶은데 이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남자를 만났는데 그 남자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혹시 사귄 지 얼마 안 돼 너무 사랑해요. 이제 둘이 막 너무 이제 연애를 하고 막 이제 그러고 있는 찰나에 남자가 여자한테 혹시 뭐 동거 경험 있어? 라고 물어보면은 내가 동거 경험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대답해 줄 거예요.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는 남자라면 얘기해 줄 거예요. 그래도 없다고 할 것 같다고? 씨부레 말 안 하지. 솔직히 있다고 해야죠. 주변 보면 스펙 잘 쌓고 열심히 사는 안 한다고. 연애도 잘하던데. 진짜요? 야 이 씨발 년들아. 야 이 씨발 개 같은 년들아. 얘기해라 니네 나중에. 어? 씨발 족같이 살지 말고 얘기해. 나야 뭐 다 공개돼 있으니까 상관없지. 씨발 니네 꼭 얘기해라. 그렇게 살지 말고, 어?
나중에 남자들 눈에 그저 피눈물 난다잉. 어. 구라치지 마.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나한테도 흑역사가 있을 거 아니야. 연애 흑역사가. 근데 그런 걸 맞다. 되게 코치코치 캐문 캐물어. 너무 사랑한 남자가. 기우. 솔직하게 다 얘기를 해 줘야 돼. 어. 일단 허리 잘 돌리면 의심부터 해라. 난 허리 잘 돌리면 바로 병원이 부리고 헤어진다. 헐럭 잼주는 선 넘었지. 어. 넘어가겠습니다. 개상남자네. 어. 그리고 있잖아. 이게 그때는 자기가 골라서 만난다. 그리고 굉장히 좀 나는 좀 멋있는 여성이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약간 어? 여성 대장부다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 사실 이 알파 메일들도 쉬우니까 너네 만나는 거야. 어떻게 보면은 다 만나는 여자 없을 줄 알아? 있지. 너가 이런 거 좋아하는데 걔네들은 이런 거 안 좋아하겠어? 똑같은 거야. 집구석에서 밥하고 빨래하고 설거지나 해라 이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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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사실 알파 메일들은 꼬리뼈에 문신 있으면 무조건 걸러라 꽃박이들아. 어. 자, 그리고 사실 이 알파 메일들은 전에도 이거 보여줬었는데 얘네들이 이제 알파메일이잖아. 얘네들이랑 이제 아주 그 더럽게 놀아. 어, 쉽게. 그리고 나중에 시간 지나면은 이렇게 만나. 어, 이렇게 만나. 이렇게 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 그리고 너네는 얘네들이랑 만나다 보니까 너네가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어. 그리고 얘네들은 누굴 만나냐? 보통 이쪽을 만나. 이쪽을 만나고 싶어 해. 자, 이 괜찮은 남자란 무엇일까? 기본은 하고 능력이 좋아야 돼. 그래야 괜찮은 남자의 서열에 들어가. 어. 이런 거라고 봐야지. 어. 잘 들어라 보통녀들아. 너네들은 존잘남의 돈까시 이용 되고 그 이상 그. 근데 그걸 알면서도 그렇게 이용당하고 싶어하는 애들이 많아. 그러니까 이 알파메일이 돼보지 않고서는 감히 상상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족같은 거고. 어. 내가 그렇게 이용당한다고 할지라도 걔랑 있는 그 순간 자체가 좋은 거야. 왜냐?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우리가 아무리 뭐 저기 잘나고 뭐 말 잘하고 매력 쩔고 그래도 이 키 크고 잘생긴 남자들 정말 그 수컷 그 자체의 결국 꽃박이들은 달고 다른 아나바 어. 다녀나 수집하는 거야. 그 아니야. 사실 달고 다른 애들도 만나기 힘들어. 걔네들도 우리는 보질 않아. 어, 걔네들도 괜찮은 남자를 만나길 바라지. 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어, 우리는 공사도 당하기 힘든 그런 정말 그 버려진 수박 껍데기에 불과해. 어,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고 이제 이걸 받아들여야 돼. 어쩔 수 없는 거라고 나 생각해. 받아들여야 돼. 어. 우리라니 널 본다고 너처럼 생겼다고 엮어버리네. 아무튼 그건 그렇고. 어... 여자한테 네가 쓰레기란 말을 들었다면 그건 칭찬으로 생각해도 된다. 못 듣는 게 더 문제인. 적당히 하라고. 그러니까 못 생기면 죽어라 이건가요?
그러니까 그키 크고 잘생긴 남자들만이 풍기는 그 그만해 아우라, 대훈아 그만해 그것은 대훈아 그만해 돈. 대훈아 그만해 대훈아 지발려나 그만해요. 그 오빠들은 알파메일들이 그냥 주는 돈그 씨는 느낌은 그냥 얘들아, 죽인 거야. 돈과 명예와 뭐 돈씨 매력과 발려는 진짜 적당해요. 개그감과 적당히 찢어버린다 대훈아. 자상함이 절대로 메꿔줄 수가 없는 영역이야. 그래서 정신나 어쩔 밟고가대 수가 그만해 없는 그만해 거야. 지벌대 지르나 그런 거라고 박지원이 생각해야 돼. 씨발려나. 너무 마음이 아프지? 어쩔 수 없어. 이 알파메일들의 나 죽을 거야 그만해 나 죽을 거야 나 죽을 거라고. 넘어갑시다. 자살하면 그만이야. 권나라 충식이 쟤네는 뭐하는 새끼들이냐? 응, 안락주 한 잔이면 다 끝나. 안락주. 마포대교에서 정모하자 곱박이들아, 지금 와라 족같은 세상. 부모님 죄송해요. 시벌 저 먼저 하직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한 것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 좀만 버텨봐. 나중에 특이점은 온다. 배터리 기능, 그리고 뭐지? 자원? 이런 것들이 좀 나중에 개발이 된다면, 볕들 날은 와. 바로 우울하던 거싹 씻고 갑자기 발기하였습니다. 이지랄하는 게 존나 여보, 역겹네. 야, 이 개새끼들아. 방금까지 아 족같다 자살하고 싶다 막 이지랄하다가 이거 보니까 아, 아이 얘들아, 얼른 발기하였습니다 해보세요. 이지랄하는 게 존나 역겹다 거니네. 다음 여보 좀만 기다려, 바로 사줄게. 여가부가 폐지되면 리얼돌도 나중에 들여올 수가 있다 라는 거야. 공동구매하자 얘들아. 여가부 딸, 위치업 기, 하여든 미다. 여성 채용한 기업에 1인 380만 원 한도 지원을 해준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엄마 여자친구 생겼어요. 연간 8천여 명에게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 후 장기 재직을 지원합니다.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에 구직 등록한 미취업 여성을 채용한 기업 등에 1인에 하나여 380만 원의 한도를 지원합니다. 경력 단절 여성과 함께하는 든든한 정책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막판 스퍼트 달리네. 아우 시발 장애인도 저런 지원 안 해주는데 키읔 적당히를 모르네. 모텔에 이렇게 야스하려고 둘이 두 남녀가 이제 들어갔는데요. 브라자만 남겨놓고 잠깐 어디 갔다 온다고 하고 나서 1시간 넘게 연락이 안 됐대요. 그리고 차 가지고 어디 간것 같다고 모텔 사장님이 체크아웃한 줄 알고 알몸으로 있는데 들어왔다가 놀래서 나갔다고. 아이고, 존나 현타 오겠다. 아이고, 현타 오겠다. 35살 여교사를 거부한 39살 회계사남. 둘이 뭐 선봤나? 사촌 오빠가 39살 회계사예요. 그래가지고 35살 교사인 저랑 아주 친한 언니가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둘을 잘 맞을 것 같아 하고 소개를 시켜줬대요. 그랬는데 지도 노총각이면서 노처녀 소개시켜준다고 싫어하네요. 어이가 없어서 정말. 아! 아,
감사합니다. 어, 직업도 마음에 안 들, 직업이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라 그냥 노처녀라서 싫다고. 연상을 해준 것도 아니고 4살 차이면 괜찮을 텐데 설마 이 오빠가 20대 중후반을 원하는 걸까? 남자들 정말로 지들이 늙어도 노처녀인 여자는 꺼려하나요? 아, 감사합니다. 30대 초중반이면 이해하지만 내년에 마흔이면서 35을 거부하는 건 좀 이해가 안 가네요. 39살까지 장가 못 간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 아닐까요? 자기 앞길 자기가 알아서 해야지 여동생 마담토라도 만들고 싶은 건가? 회계사 자격증 같은 거 옛날 같은 줄 아나. 인터넷 남자들은 진짜 도태됐구나. 자, 찬반자. 39살까지 결혼 안 한 회계사 남자는 도태남이라고 까는데 35까지 결혼 안 한 조교사는 여자는 아 씨발 어떤 씨발남이야. 뒤질래 이 개새끼야. 누가 젤리 보내고 지랄이야. 방송 중에 어떤 새끼야. 아 미안해 어 미안하다. 염소가 해놓게. 미안해요. 자, 그래서 39살 때까지 뭐 이렇게 했는데 남자가 해달라고 했냐 뭘 했냐. 현명하면 개나 줘버리고 남자라면 그냥 물었듣네. 그래요, 젊은 여자를 만나고 싶어하는 이 회계사 39살 이 남자. 근데 사실 30대라고 다 꺼리고 그러는 게 아니라 30대도 30대 나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저는 솔직히 30대를 만나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태어나서. 예, 뭐 자랑도 아니고 창피한 일이에요 저한테 있어서는. 왜냐면은 30대가 저한테 다가온 적이 없기 때문에. 아,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30대를 좀 만나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안정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 콘텐츠 끝나고 나서 바로 여성 전화 데이트 하러 갈게요. 장난이에요. 안 할게요. 당근마켓 진검승부. 에어팟 하나가 빠진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가 봐요. 이거 관리하기 그렇게 어려워요? 한 번도 잊어먹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 버즈 3개째 사거든요. 이게 잊어먹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나봐요. 그래가지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한쪽 잊어먹으니까 결국은 또다시 사야 된다, 나 이게 정말 싫다. 그래서 에어팟 프로 유닛 진검승부 해가지고 실제로 만나고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왼쪽만 있는 사람 오른쪽만 있는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만나가지고 가위바위보 해갖고 따가자고 그렇게 했네요. 그래가지고 1패. 1패. 결혼식 당일날 신랑이 안 왔다고 확진됐대요. 그래가지고 비대면으로 결혼식을 했대요. 신부만 입장하고 신랑은 이게 결혼식 날짜도 정해져 버려가지고 어쩔 수가 없었나 봐요. 그래서 신랑은 이제 영상으로만 나오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결혼식을 했다고 합니다. 잊지 못할 결혼식이었겠네요 정말. 최초 비대면 결혼식. 미친 세상 진짜 웃지 못할 일이네.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황사로 이제 그 저 유럽 쪽이 황사로 뒤덮이고 아주 이제 위험한 상황이라 그래요. 자꾸 마방 하는데 마성의 방송 줄민 말인가요? 네, 먼지로 뒤덮인 차. 중국이 아닌 지중해를 덮어. 이게 중국 탓이 아니고요. 이제 사하라 사막에서 지구 온난화 때문에 앞으로 더 심각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황사가. 모래로 뒤덮인 마드리드. 어쨌건 중국 탓이라고? 지구 온난화도 중국이 시킨다고? 기승전 그냥 중국이네?
그럴만하지. 그 씨발남들이 지구에서 뭐 어? 하나라도 도움되는 게 있었어? 개새끼들 나무나 좀 심지. 땅바닥 땅덩이도 뒤지게 넓은데. 씨발남들. 착한 장계는 죽은 장계뿐이다. 착장 죽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군생활 극한의 난이도. 옛날에 깨구리복 입었을 때 이때는 정말 폭력이 심했어요. DP 저 영화 보셨을 텐데 보셨을 텐데 그거처럼 DP처럼 엄청 심했다 그래요. 제가 겪어보진 못했습니다만은 저도 그래도 마지막 깨구리 세대였어요. 예, 저도 군복이 그때 깨구리 군복이었고 09 군번이거든요. 09년도. 물론 제가 일병 제대를 하긴 했지만. 형수님이랑 원나잇을 했었습니다. 제가 28이고요 저희 형이 33살이에요 저랑 5살 차이 나고요. 근데 형수 되실 분이 30살인데 아 아 감사합니다. 저희 형이 33살이고 형수 될 분이 30살이에요 둘째 형 1년 조금 넘게 사귄 여성이랑 결혼한다고 부모님한테 말해가지고 그래갖고 저희 둘째 형이 지인 소개로 형수 될 분을 소개받아서 1년 넘게 잘 교제하고 둘이 제주도 여행도 다녀오고 막 그랬대요. 예. 아무튼 그 형수 될 분은 얼굴은 못 본 상태였는데 제가 이제 올 8월 초에 이제 상견례가 있어가지고 그 자리에 저도 이제 가족이니까 참석을 했대요. 근데 이제 7월에 친구놈이랑 술 먹고 그놈이 나이트 가자 그래가지고 뭐 어디 나이트를 가가지고 어떤 여자랑 얘기 잘해갖고 2대2로 술 먹고 예 한사발이 했는데 스킨십도 하고 또 모텔 가고 잠자리 가져가야 됐는데 그 여자가 나왔더래요. 예, 그 여자가 예? 계속 보죠. 그래서 형수될 분은 모텔에서 아침에 나갔고 술이 좀 안 깨갖고 점심 다 돼갖고 나갔다고 카톡 몇 번 했었고 나중에 기회 되면 또 보자고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연락이 끊었는데 상견례 자리에서 그 여자를 보게 된 거라고. 둘 다 너무 당황했는데 일단은 상견례를 잘 마치고 형수들 분이 문자가 오더라고요. 딱 한 번 결혼 전에 했던 실수였고 본 있는 거 같은데 앞으로 그럴 일 없다고 그러니까 형한테 절대 얘기하지 말라고 부탁한다고 알았다 그랬는데 지금 이 상황이 너무 힘들다고 형이 불쌍하다 저런 여자를 믿고 평생 살아야 되는데 둘째 형 인생에 걸린 문제였는데 너무 괴롭습니다. 어찌해야 될까요 저는? 그러니까 그 형을 만나고 있을 때 원나잇을 한 거잖아. 둘째 형 만나고 있을 때 그럼 당연히 얘기해줘야지. 뭐 이런 걸 인터넷에서 처음 묻고 자빠졌어. 어 바로 얘기해줘야지. 응? 뭔 형수가 저 형수될 사람이고 구룡터널도 아니고 그냥 아무나 드나거리는 그런 것도 아니고 어 결혼이라는 것은 이제 서로 간에 어떤 그게 있어야 되는 건데 어?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이건 아 이건 에바지. 바로 맨 입으로 시전. 얘기해야지 고정 깨시불련. 이건 절대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 형수 될 사람도 존나 양심 없네.